레이어드 단발, 쉽게 커트하기, 아는 원장, 쉬운 미용. 바로 커트 들어가겠습니다. 샴푸하고 나온 상태고요. 머리는 전부 다 뒤로 빗질해줍니다. 고객이 원하는 길이를 설정을 해볼 건데요. 약간 고개를 숙여서 자릅니다. 고개를 숙여서 자르면 뒤에서 반듯하게 일자로 잘라도 앞쪽이 살짝 짧아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보면 앞쪽이 약간 짧아 보이죠?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앞쪽이 약간 더 짧아지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요즘 레이어드 단발 같은 경우에는 앞이 길어지는 느낌보다는 앞이 살짝 짧은 느낌을 더 많이 자르고 선호하기 때문에 고객님의 고개를 살짝 숙여서 뒤에서 일자로 잘라주면 원하는 라인을 쉽게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고객님 조금 길다고 하셔서 한 번 더 다시 기장 체크를 했고요. 이어 투 이어를 나눕니다. 모든 커트의 기본이고요. 이어 파트는 그리고 뒤에는 총 3개의 섹션을 나눌 겁니다. 먼저 각도는 레이어드 단발이지만 너무 올드해 보이지 않게 지금 살짝만 해줄 건데요. 저 정도, 15도에서 30도 미만,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근데 무게감을 밑에는 너무 가볍지 않게 자르기 위해서 많이 들지 않고 잘라줍니다. 다음 섹션도 골든 포인트에서 나눠서, 이것도 섹션도 정해진 건 없어요. 저는 3개 정도, 백은 3개 정도의 섹션을 나누는 게 편해서 자르는데요. 그 이유는 제일 아래 섹션 같은 경우에는 길이감, 그리고 이 가운데 섹션 같은 경우에는 무게감,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섹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그런 형태를 결정하는 그런 가벼움, 레이어드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3개의 섹션을 이용을 하는 편인데요. 보면은 전부 다 포인트 커트로 자르고 있죠? 포인트 커트. 자연스러움을 주기 위해서 포인트 커트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포인트 커트는 약간의 길이가 달라도 자연스러운 그런 거를 주기 위해서 길이가 달라도 좀 부담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젊은 층분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커트를 많이 이용을 해서 자르는 편이에요. 딱 길이가 똑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포인트 커트는 오른손잡이일 경우에는 오른쪽이 약간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길이가 완전히 똑같기는 힘들어요. 각도는 마찬가지로 사이드는 뒤에 각도랑 동일하게 30도 정도 살짝만 층을 내줍니다. 약간 사이드 베이스를 이용했죠. 앞이 살짝 길어지게. 뒤에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꼬집어서 쭉 레이어드를 주는데 90도에서 뒤로 조금만 더 손가락을 빼서 약간 더 길어지게. 너무 갑자기 레이어드가 주면 위에가 뻥쭘하니 짧아지겠죠. 사이드 부분 같은 경우는 뒤로 쭉 당겨서 잘라줄 거예요. 앞에 길이감을 일단 유지를 할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페이스라인의 디테일을 잡을 때 길이가 짧아지는 거를 방지하고 얼굴 쪽 라인을 잡을 때는 뭔가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이드 파트에 있는 대부분의 머리는 일단 뒤로 당겨서 자르는 편. 위에 코너 부분이 있겠죠. 코너 부분도 뒤로 쭉 당겨서 탑포인트 쪽으로 당겨서 한 번에 살짝 정리를 해줍니다. 근데 너무 짧게 잘라버리면 위에 부분에 너무 과한 레이어가 생기니까 딱 들었을 때 제일 짧고 길고 중간 정도의 머리 부분으로 포인트 커트를 해주면 적당한 그런 레이어드가 나와요. 일단 앞머리를 제외하고는 기본 형태의 틀은 잡혔고요. 질감 처리를 해줄 건데요. 섹션은 동일하게 나눠줍니다. 아래 부분 같은 경우에 가볍게 적당하게. 이거는 티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감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 있죠. 여기 중간 부분은 무게감을 많이 제거하기 위해서 많이 가볍게 자르는 편이에요. 여기 머리 전체를 기준으로 여기는 불필요한 그런 모양이 많이 보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이 가볍게 하고요. 겉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이어드긴 하지만 층이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해서 겉머리에 티닝을 많이 하게 되면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겉에는 티닝 가위에 3분의 1만 개폐하고 닫아주고 지금 자세히 보면 3분의 1 정도만 닫아주죠. 그러면은 겉머리는 안 잘려요. 그래서 지저분한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속에는 가볍게 자르고 겉에는 보이죠?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약간 겉머리는 안 자르는 느낌? 내가 덜 지저분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속에는 좀 가볍게 세감 처리해주고 겉에는 가위에 3분의 1만 닫는다라는 지금 살짝 옆에 머리 자를 때는 사이드 베이스로 당기긴 했는데 베이스 자체가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자를 때 길이감을 고객님의 고개를 약간 숙여서 잘랐고 머리를 다 뒤로 당겨서 잘랐기 때문에 앞쪽이 그렇게 확 길어지는 그런 느낌이 나오진 않아요. 사이드 베이스를 한 것처럼 고객님 머리를 건조한 다음에 이제 앞머리를 자르고 옆머리를 자를 건데요. 앞머리 자르면서 옆머리 구레나루까지 같이 자를 거예요. 이 머리 같은 경우에는 구레나루를 잘라주는 게 훨씬 더 예쁜데요. 그다음 자르는 방법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머리는 삼각 섹션으로 나눠주시면 되고 이거는 사람마다 앞머리 양이 다르잖아요. 말려붙고 얼마만큼 앞머리 양 떨어지는지 저는 웬만하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부분은 앞머리라고 앞으로 말려서 앞으로 떨어지는 부분은 앞머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옆에 광대를 가려줄 부분을 길게 잘라주고요. 너무 길다 싶으면 다시 잘라주는 거죠. 보통 저는 코선을 제일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앞머리를 앞으로 내리는 편에 한해서는 그 정도 잘라주고 가운데는 시스루보다는 앞머리 약간 더 무거운 느낌을 많이 선호하는데 확실히 어려 보이잖아요. 시스루는 요즘도 많이 하긴 하는데 저는 살짝 더 무겁게 여기 가운데 부분 잘라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옆부분과 연결을 합니다. 길게 잘랐던 부분과 방금 잘랐던 부분 연결을 해주고요. 앞머리가 좀 무겁긴 한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질감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앞머리를 잘랐으면은 이 앞머리 자른 거에 맞춰서 옆에 구레나루 부분을 하는데 보통 슬라이싱으로도 많이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틴닝 가위가 편해서 실수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준다고 해야 되나? 틴닝 가위를 이용하는 편이에요. 옆에 잘랐던 그 앞머리에 잘랐던 그 부분과 맞춰서 연결을 어느 정도 해준다라는 느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예쁜 기장. 귀 뒤로 넘긴 머리보다 더 길어지지만 않게. 목 있는 부분 지금 이렇게 약간 애매한 중간발 레이어드 커트는 커트 보와 겹치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마지막에 자를 때는 디테일한 거 자를 때는 그것도 물을 빼고 자르는 편이고요. 빗자루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주고 최초에 자를 때 정하고 잘랐기 때문에 뭐 딱히 밑에 라인은 신경 쓰지 않아도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래도 구레나무 쪽 잘라주시고 흰 가위로 자르면 쉽죠. 반대쪽 빗자루 정도. 전체적인 레이어드는 네이프와 사이드와 동일하게 거의 한 30도 내외 정도? 각도기가 없으니까 저희가 미용사지 뭐 정확하게 그런 각도를 재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감각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각도로 아까 잘랐고요. 가볍게 떨어지는, 가벼우면 허시컷 느낌이 나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무거운 레이어드 단발 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드라이는 정말 간단히만 해줄 겁니다. 볼륨감도 많이 안 줄 거고요. 오히려 이런데 속머리, 끝머리를 너무 강한 시컬을 주게 되면 올드해 보이는 느낌 나죠. 동글동글하게. 그래서 밑에는 후 터주는 느낌 정도 살짝만 겉에 나오는 부분은 볼륨감을 살짝 주거나 과하지 않게 줄 겁니다. 사실 마무리 드라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과하지 않게 줍니다. 사이드와 백부분 사이, 백사이드죠. 가볍게 해주고 참고로 저는 웬만한 드라이는 과하지 않게 합니다. 과할수록 부자연스럽습니다. 엄마들이 아니잖아요.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볼륨감을 많이 살려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원래의 볼륨감 정도 그래서 얼마나 정리해준다는 느낌 정도만 해주고요. 일단 드라이가 좀 루즈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가볍게 드라이가 끝났고요. 앞머리 쪽 아까 전에 자를 때 뒤에서 자를 때 사이드 베이스로 잘랐기 때문에 약간 길어지는 느낌이 나요. 그러면 앞머리가 잘랐던 부분 앞쪽으로 조금 더 앞머리 라인 삼각 섹션에서 조금 더 섹션을 더 크게 나눈 다음에 틴닝으로 전체적으로 질감 처리를 해주면 앞이 길어 보이지도 않고 가벼워 보이는 느낌이 좀 줘서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레이어 단발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머리들이 뒤로 다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엄청나게 무거운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질감 처리를 좀 많이 해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섹션을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나눠서 네, 사이드와 백을 따로 한번 더 나눠서 이 부분에는 과감하게 질감 처리를 하는 편입니다. 뭐 테크닉적인 부분을 쓸 때도 있지만 쉽게 쉽게 가기 위해서 튜닝으로만 이용을 할게요. 테크닉을 못해서 안 쓰는 건 아니고요. 굳이 손목 앞입니다. 중간 부분에 여기 보면은 백 사이드 부분 있죠. 사이드와 백의 중간 부분을 위를 가볍게 하는 편이죠. 왜냐면 귀 뒤로 보통 이런 레이어드 단발 같은 경우에는 넘기는데 무게감이 거기가 뭉쳐있는 느낌 나기 때문에 거기도 가볍게 하는 편이고요. 겉머리는 마찬가지로 수두룩 앉혀주는 게 좋아요. 레이어드가 많은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레이어드가 많은 머리 같은 경우에는 겉에 질감 처리를 해도 전체적인 레이어드 때문에 뭐 많이 지저분해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레이어드가 과하지 않는 머리에 겉머리에 질감 처리가 많이 될 경우에는 풀풀풀풀 날려 보이는 현상이 좀 생겨서 저는 아예 이런 머리는 겉머리는 레이어드를 질감 처리를 아예 생략을 해요. 겉에 앞머리가 무거워 보여서 조금 더 질감 처리하고 에센스를 발라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에센스는 그냥 막 발라주세요. 정말 막 바르고 있네요. 발라주시고 머리카락을 한번 털어보고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일부러 막 바르는 이유가 있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헝클어진 모습을 보였다가 마지막에 정돈된 모습 딱 보여주면 약간 극적인 효과가 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좀 헝클어 놓고 마지막에 정돈된 모습을 다시 한번 더 보여드렸을 때 약간 더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빗질은 나쁘지 않게 잘 되고 있네요. 쉽게 쉽게 잘랐는데 뭐 커트 시간이 오래 안 걸렸죠. 예, 지금 드라이까지 했는데 15분 남짓 걸리는 것 같네요. 단발, 레이어드 단발 예쁜데요. 앞으로도 쉬운 커트, 쉬운 미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아는 원장의 쉬운 미용이었습니다.